어때요? 이뻐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는 몰라도 안다고 하셔야 돼요. 알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고려대학교 오는데 또 이렇게 발라드 가수긴 하지만 또 발라드 한 것만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좀 다들 아시는 곡일 거예요. 다 같이 따라 부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유나님의 사건의 집행사 불러드릴게요. 내 눈이 아니야 내게는 아직 있어.
좀 잘 어울리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이거 이런 부분도 같이 불러주는 맛이 있죠. 감사합니다. 아, 다음 곡은요. 사실 제가 6월 비밀인데 6월에 제 미발매 곡이 나와요. 리메이크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만 얘기해도 문제 찾을 것 같은데 허각님의 노래고요. 허각님 노래 하면은 딱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나 어? 최고 말이 사랑했던 사람아 라는 곡이에요. 6월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나오면 꼭 한번 들어주실 거죠? 아, 제가 여기 오는데 저한테 저 기다린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 있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곡이에요? 아 고마워요. 제가 다 DM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인 가수긴 하지만 여러분 스토리나 뭐 게시물 인스타그램 이런 데 저 태그해 주셔서 공유해 주셔서 제가 다 올리거든요. 여러분 다들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한 곡을 갖고 시작할게요. 뭘 부를 때요? 뻘 좋으니까 박수 한 번. 자, 그럼 BTS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과 미발매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2절 후렴 때 그리고 후렴 때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때요? 좀 잘 될 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아, 아쉽게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 아쉽죠? 혹시 저한테 뭐 듣고 싶은 곡이나 제가 불러드릴 곡, 뭐, 기성도 좋으니까요. 뭐, 아무거나 던져주시면 제가 한 두 곡 정도 불러드릴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Tears? 이 사람들. Tears가 잔인한 이런 거였나? 맞나? 맞아요?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다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아, 너와 줄래?
그랬냐? 아, 어, 미안해. 시드코치. 너무 높아서. 시드코치라고 했죠? 시드코치는 어딜 가도 되는 거 같아.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자리 준비됐나요? 네! 또 해봐.